너 지금 걔도 먹고 있지, 그 상태에서. 이게 그냥 이만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려는. 거꾸로 돌면 누에 같아, 손두에. 맛이 어떤지 말하겠네. 진짜 이거 맛있어 보인다, 진짜. 와. 친구야, 먹고 한 입. 기가 막힙니다. 근데 콧물이 들어가니까 이게 딱 섞여가지고 묵은지가 딱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맛을 그냥 예쁘게 완성시켜주고 포장을 했고 예. 그리고 속이 안 되는데 속을 살 달래주네. 속이 편안해지고 예. 아 먹고 싶어. 다음은 뭐예요? 다음에는 고추장 양념을 만든 개무침이 되겠습니다. 뭐요? 아, 아까 끝내기 간장게장이요? 양념게장? 양념게장. 짜가지고 밥이랑 같이 비벼서 일단 먹어. 손으로 이렇게 짜서 살만. 한 다음에 그 밥이랑 살만. 발. 자, 문제 드릴게요. 고려 충렬 왕 때 고려 가요 쌍화점은 영화 본 거. 조인성 선배님. 조인성 주진모 주연의 영화 제목으로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요. 네. 쌍화점은 원래 쌍화를 파는 가게였다고 합니다. 쌍화. 쌍화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? 그 영화랑 연관돼 있을 텐데. 왠지 야한 거예요? 영화는 야인인데? 외교는 영화는 야인인데? 영화가 야인이니까 감기약방 네? 나 또 와주게 종신 계란 아 계란 가게 아 계란 가게 아 아니에요? 현중 신발 가게 쌍화 두 켤레. 와, 운동화 쌍화. 일리스 일리스. 아니야 이게 난 막 확신이 차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? 이거 그럼 못 맞춰요. 조선 시대 중엽까지도 이 음식의 이름이 상화였대요. 언제? 상황버섯. 한중 산삼. 호떡. 중엽까지도 상화라고 불렀다. 호떡. 어 맛있겠다. 시읏. 비슷해요. 어? 비슷해? 호떡! 네, 호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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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호동? 호통이요? 호동? 현중! 호동 했어. 만두! 아, 나 만두 하려고 그랬는데. 만두! 아, 나 만두 하려고 그랬는데. 만두! 정답은 카메라! 카메라! 만두야? 쌍알. 아. 이거 어떻게 먹을래? 이쪽으로 와야 돼. 자리를 바꿔야 돼. 눈치가. 그럼 왜 주진모랑 조인성은 그렇게 했어요? 그게. 와. 오, 저거야, 저거. 와. 진짜 좋아. 와. 어, 여기. 숟가락으로. 이거 여기요. 아, 형. 와우. 양념이 대장이야. 아, 야, 우와. 진정한 형 고수시네요. 저는 비워놔야 맛을 느낄 여백이 생긴 거야. 맛이 어떻습니까? 나는 좀 많이 느끼긴 했는데 이게 안에서 누가 쑥 가져가 버려 그냥. 쑥으로 생게에다가 살아있는 게에다가 그냥 양념만 발라서 바로 먹는 거잖아. 그러니까 신선도가 너무 좋아. 게장에 사실은 그 어떤 진미가 또 다르잖아. 다리 참기름 한도 뿜 같아 얼굴에 소다 같아. 고소해. 또 뭐예요 한 입은? 네 다음 할 거는요. 저거는 내 건데. 여기 봐, 손잡이가. 와. 빨리. 자, 저건 나한테 솜사탕이야. 가자. 오케이. 도전. 씨름 문제 하나 드릴게요.
드릴게요.